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저녁 스킨케어 영상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방금 샤워를 하고 나와서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엄청 건조해 보이죠? 실제로도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일단 토너 패드를 먼저 사용하면서 영상을 시작할게요. 이거는 스킨푸드 도토리 패드인데요. 오돌토돌한 묵은 고민이랑 피부 탄력 케어에 도움을 주는 패드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얼굴을 잘 닦아낸 다음에 패드를 양 볼에 팩처럼 얹어두고 머리를 먼저 말릴 건데요. 얘는 압축이 된 패드이기 때문에 그 당근 패드나 미나리 패드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당근 패드나 미나리 패드 사용할 때처럼 반 갈라서 올리지 말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팩으로 붙여두면 됩니다. 토너 패드 붙여놓고 머리를 먼저 말릴 건데요. 헤어 에센스를 한 두 번 정도 펌핑을 해서 젖은 머리에 바릅니다. 요즘에는 이거 언오브 에센스 쓰고 있는데 끈적이지도 않고 너무 기름지지도 않으면서 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젖은 머리에 특히 썼을 때 머릿결이 찰랑찰랑해지는 게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머리 말릴게요. 이렇게 머리 다 말린 다음에는 한번 빗어주고, 이게 진짜 의외인 게 도톰해서 되게 금방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드라이기 바람 이렇게 해도 잘 안 떨어져요. 제가 요즘에 여름 동안 모공 늘어진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피부 탄력 케어를 진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특히 이 도토리 패드는 끈적임이 남지 않고 산뜻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환절기라서 피부에 피지도 많이 생기고 각질도 많이 생기고 피부도 조금 민감했었는데 얘는 이 패드 원단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닦아내서 사용을 할 때에도 물리적 자극을 잘 못 느꼈어요. 그리고 탄력 케어 제품들 사용해보면 이렇게 특유의 약간 속 건조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한 당김이 느껴지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얘는 당김보다는 조금 이렇게 쫀득쫀득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팩으로 붙여놨을 때에는 피부 열감도 좀 어느 정도 낮춰주기 때문에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이거 사용하기에도 괜찮아요. 모공에 조금 쫀쫀한 탄력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토리 라인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도토리 마스크 이거 써볼 건데 이거는 이렇게 약간 투명한 초밀착 겔 시트에 좀 쫀쫀한 에센스 제형이라 젤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보통 마스크팩들보다 얘가 이 가로 길이가 조금 작아요. 저한테는 너무 쫙 맞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가 에센스를 되게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눈 쪽에 흘러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건으로 이 부분 한번 닦아줍니다. 근데 얘는 입 크기가 저랑 딱 맞는 대신에 코가 좀 짧아. 남아있는 에센스를 이렇게 짜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기 헤어라인 머리카락이 안 닿고 턱도 이 밑으로 안 내려와가지고 시트의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마스크팩을 붙이고 나서 제가 꼭 함께 사용하는 게 이거 갈바닉인데요. 이거는 모드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피부에 갖다 대면 바로 진동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디테일 설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냥 사용법이 간단한 거 딱 하나라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바닉이 사실 막 특별한 뭔가 주름을 펴주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피부에 더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마스크팩 붙이고 이렇게 갈바닉 사용을 하면 그냥 마스크팩만 붙여놨을 때보다 더 마스크팩의 효과를 확실하게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토리 마스크는 시트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부드럽고 에센스 자체도 되게 촉촉하고 에센스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요즘 같은 가을 건조한 날씨에 이렇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이 마스크팩도 아까 도토리 패드처럼 붙여두면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처음에 딱 붙였을 때보다 점점 이렇게 피부에 스며들면서 조금씩 더 밀착이 잘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팩 떼고 이렇게 피부에 약간 남아있는 에센스는 두드려서 흡수를 시킬게요. 좀 이렇게 매끈촉촉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도토리 패드랑 마스크팩은 10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올영픽으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둘 다 탄력 케어 입문템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마스크팩까지 한 다음에 크림을 하나 바르고 스킨케어는 마무리할 건데요. 닥터 엘시아 크림 예전에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이게 사용기한이 24년 2월까지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열심히 쓰고 있는 거고 그래도 많이 썼어요. 얘
얘는 그 탄력 케어 특유의 속 건조인 척하는 당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토리 패드나 도토리 팩처럼 촉촉함이 많이 느껴지는 탄력 케어 제품들이랑 같이 쓰면은 좀 균형이 맞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실처럼 늘어나는 타입이고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각질이 뜨거나 뭐 이러지 않고 피부결을 약간 매끈하게 만들어줘서 좀 메이크업이 잘 먹더라고요. 겨울마다 꺼내 쓰는 립 마스크. 여름에도 립밤을 계속해서 낮 시간 동안 매일 꾸준히 발라야 할 정도로 건조한 입술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 써야 돼요. 제가 진짜 다른 것도 많이 써봤는데 제 입술을 아침까지 유지시켜주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써본 것들 중에서. 그래서 겨울에는 무조건 이것만 쓰고요. 근데 이게 대신에 되게 꾸덕해요. 밀도 엄청 높은 연고 같은 느낌? 그래서 일반적인 입술 가지신 분들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 겨울 필수템 또 하나. 썬양의 코보습밤인데요. 얼마 전에 10월 2일에 또 주문을 했어요. 이거를 개봉 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다 써야 된대요. 코코넛 안에만 발라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다 못 써요. 그래서 사서 친구한테 이렇게 반 나눠줬고 제가 코가 엄청 건조하고 비염도 있고 이거는 바세린보다는 더 흡수되는 느낌에 가까워서 편하게 쓰고 있어요. 코 안쪽에다가 이렇게 슥슥 발라주면 되고요. 너무 건조해서 코피 자주 나고 코 찢어질 것 같고 막 재채기 3초에 한 번씩 하고 이러면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저녁 스킨케어부터 요즘에 진짜 자주 쓰는 제품들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